여순 사건과 그리고 관할로 보면은 제주 4.3 사건, 이거 다 지금 48년도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유족들도 대부분 고령이에요. 그래서 좀 이걸 그 빨리빨리 좀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이 증거에 대한 인정 부분도 특수성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는데요. 네,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의원입니다. 원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셨을 텐데요. 여순 사건 관련해서 73년 만에 이제 법이 통과돼서 지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 중입니다. 2020년 1월 20일 날 우리 순천지원에서 그 미 군정 포고령 제2호가 재형법정주 위반하여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고령 2호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 대상이 이제 된 겁니다. 우리 지금 순천지원장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박병태 우리 광주지방법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여순 사건과 그리고 관할로 보면은 제주 4.3 사건, 이거 다 지금 48년도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재심에 대해서 저도 그 유족들을 만나보면 우선 내용 자체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관련된 유족들도 대부분 고령이에요. 그래서 좀 이걸 그 빨리빨리 좀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보통은 저희가 이 재심 사건 기일 지정에 보면 아주 늦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사건에는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재심 기일을 좀 빨리 지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시 사건들이 그 기록들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특별법이 제출돼 있는 것 중에 이제 재심을 하려고 하면 관련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예를 들면 그 당시 신문에 몇 명 누구가 판결을 받아서 뭐 형이 집행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것도 재심 근거 자료로 좀 활용할 수 있다 도록 하는 법 개정이 국회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아무래도 여순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은 우리 광주 쪽에 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날짜 지정이나 재심을 좀 빨리 해주실 수 있는 데 대한 견해 말씀과 이 증거에 대한 인정 부분도 특수성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는데요. 원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순 재심 사건 판결은요, 그 10월 19일 날 선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고령 제2호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위배하여 위헌으로 무효다라는 내용하고, 내란죄의 경우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으나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선례적인 사건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이 관련 재심 사건이 있다면은 어떻게 좀 그 재판 기일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